운전병이 개꿀이냐고요? 뭔 쌉소리세요? 김X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조혜선님. 군생활 A급으로 해서 진즉에 구독 받아놓고 요즘 군대 이야기에 맞들려 사연 정주행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사연들을 보다 보니 운전병들이 개꿀이나 빨고 있는 사연들이 즐비해서 입대하는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꿀보지가 아니다. 너네 이거 잘못하고 들어갔다가 진짜 개병이 치니까 확실히 알고 들어가라. 운전병에 대해서. 이래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12년도에 306 보충대를 통해 철원에 위치한 사단 신병 교육대를 마치고 제3야수교에서 대형 차량 운전병 주특기를 받고 양평에 위치한 포병대대 자대 배치를 받은 운전병입니다. 운전병이라고 하면 꿀빨았네, 군생활 편했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제 생각에는 저의 운전병 생활은 결코 꿀 빨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파포대, 그러니까 중대급의 수송소대에 있었고 이유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말의 이유로 이등병 때부터 일병 초반까지 배차는커녕 훈련을 나갈 때 포반에 편제되어 포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군번이나 TO가 꼬이면 이럴 수 있고 효자선인 사연을 보면 이런 문제 저보다도 더한 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운전병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저는 일꺽전부터 일꺽? 여러분들 참고로 일꺽이라는 표현 없습니다. 상꺽부터 가능한 거야. 일꺽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러분들 일병 450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적어도 제 채널에서만큼은 일꺽? 이거 꺾인다. 못 꺾여. 인생 꺾이는 거야. 일꺽전부터 배차를 받고 5톤 트럭으로 인력 수송 및 K55 자주포에 155mm 포탄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거기다 전준태를 하거나 훈련을 할 때 포병들은 탄약고에서 155mm 탄을 몇백 개 가량을 적재하며 실지만 사실 운전병은 차량 앞 사주 경계를 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건 안 하고 차를 뭐 지키는 역할을 하겠지. 병사 선인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에 저에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당시 포반장들은 저에게 야 운전병 너 왜 가만히 서 있냐? 와서 안 도와주냐? 라고 하더군요. 저도 마침 선인들 땀 흘리며 탄을 적재하는 게 눈치 보이기도 했고 총을 뒤로 메고 가서 탄을 같이 오전 내내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부가 시키니까 이제 가서 했겠지. 원래 임무 이제 그게 아니지만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50kg에서 80kg 사이 되는 탄을 몇백 개를 실으니 팔이 부들부들 떨려서 운전할 때 많이 힘들더군요. 하지만 이것 또한 최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후였는데요. 포반 인원들 역시 탄을 죽어라 옮겨서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 포반 인원들의 두 배 포탄을 옮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훈련 상황을 제외한 전준태 상황 등에서 저희 대대는 약식 같은 느낌으로 오전에는 하나포가 탄을 적재하였다면 오후에는 둘포가 탄을 내리는 식으로 좀 봐주면서 훈련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반반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운전병들은 오전 오후 배차가 전부 났기 때문에 포반이 하루에 한 번 탄 옮길 걸 운전병은 오히려 탄을 두 번씩 옮겼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는 거지. 원래 그 역할이 아닌데. 게다가 이러한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포대의 간부들은 비전포를 무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습관처럼 하는 말이 야 그 포반인데 힘들게 개고생하는데 수송 니네가 좀 도와라 뭐하냐 는 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비전포는 화포가 아닌 화포를 지원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라고 해요. 그 비전포가. 이걸 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냐면 그 예전에 그 운전병 제가 사연을 다룰 때 그 성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사단장님 차 앞에 있는 그 별 그걸 성판이라고 하는데 몰랐단 말이야. 몰라가지고 아 저도 이제 확실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댓글에 아니 군대 관련 콘텐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판을 몰라? 이런 댓글들이 생각보다 남겨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야 내가 속된 말로 무슨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군생활 방구석 전문가인데 내가 이제 보병 나왔잖아? 운전병 단어 같은 거 모를 수 있잖아. 그걸 가지고 댓글에 존나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알아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온 거야. 비전포가 뭔지 난 비전포 모르잖아. 수송부에서 일가가 다만 일찍 끝나서 수송관님이 쉬게 해주셔서 잠깐이라도 쉬는 게 포반장 등 부사관 눈에라도 띄면 저희는 포반의 일을 돕게끔 개처럼 끌려다니며 수송의 업무와 포반의 업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어떻게 보면 야 저 새끼들 꿀빤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와서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제 기억에는 배차 전날에는 야간 탄약고 근무나 불침번은 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저희 포대는 배차로 인해 근무를 안 들어
들어가는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야간 근무도 한다고 졸음 운전할 정도로 나약한 정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다른 포대 운전병들은 배차 전날 근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부럽긴 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타 대대의 물자를 수송해 오기 위해 일찍 배차가 있는 날에 말전 타납고 근무라도 서면 그날 하루는 최악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음날 일가가 아침부터 있으면은 전날 뭐 근무를 안 서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하게 이제 간부님들께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훌륭하세요. 이런 간부님들이 정말 훌륭한 거야. 근무선의 이유야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대의 분위기 자체가 비점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개꿀 빠는 보직이라는 분위기가 부사관들 사이에 퍼져 있어서 행보관부터 모든 포반장들까지 운행으로 근무를 빼야 한다는 것에 반감이 심했습니다. 짬지 때부터 운행 전날 야간 근무를 써왔기에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군생활을 보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운전병을 개 무시해서 오히려 포병들보다도 빡세게 군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역을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운전병 꿀빤다 이 소리를 들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심한 운전병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 주변 운전병 출신 중 제가 가장 박스에 써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최선님 운전병 꿀빨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누누이 전에도 얘기했죠. 운전병 꿀보직 아니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병으로 갔을 때 다른 보직이 및 티오가 많다 보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확률 높다고 해서 갔는 막상 이렇게 되면 솔직히 이제 빡센 거잖아요. 그래서 꿀보직들 많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도 했던 군사업병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허들이 높잖아. 허들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들이 정말 낮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지연은 해볼 수 있는. 참고로 저도 지연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동반입 돼가지고 최단 막아서 계속 생각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할 수 있는 허들이 가장 낮. 운전병으로 지연은 하되 이게 100% 꿀보직으로 갈 수 있냐 그 길은 아니다. 다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갈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보직보다 조금 높다. 이 정도라고 저는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운전병 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세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는 그 안에서 보면은 일 자체는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뭐 포탄 옮기는 건 아니잖아. 그 차에 그 사주 경계 하는 게 본인의 임무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근무 서는 것도 원래는 안 서잖아. 근데 이 부대의 부사관들이라든가 행보관들이 너무 안 좋게 보니까 얘네들을 강제로 시킨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특수적인 거지. 안 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 기준이 있어. 일단 운전병은 행군을 안 한다. 그리고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보병보다 적게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꿀보직의 기준을 행군으로 잡는다고 하면 운전병까지 허들이 가장 낮으니까 도전을 할 만하다. 예를 들어 뭐 기술행정병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 거기 관련 뭐 그게 있어. 못해. 그럼 뭐 해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거 없으면 운전면허증 따잖아 나처럼. 그러면은 보통 21살 때 운전면허증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야. 그럼 운전병이라도 지원을 해라 이 말이지. 참고하세요 여러분들.